지금 6월달이죠? 예. 6월 15일날 대법원 2호 법정에서 5구 사기 대선 소송의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완벽하게 우리 고소 원고자가 이겼고 피고는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꼬다놈 버리사처럼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5구 사기 대선 승리는 100%입니다. 그러나 4명의 재판관들과 그 뒤에 있는 좌파 법조 사조직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악하고 사악한 법조 사조직을 타파합시다. 그것들이 우리 법 연구회로 하다가 지금은 인원을 늘려서 국제 인권법 연구회로 만들어서 340명까지 늘어나서 지금은 빨갱이들이 완전히 대한민국 사법을 장악하고 그 사법의 판결력으로 행정, 입법 다 장악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17년 동안 쌓아오신 우리 곽여수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헌법소대 곽여수아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재판장에서 검사들한테 당신들은 총살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 판사가 누구였죠 그때? 김세윤입니다. 김세윤이가 이분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강영호 목사님이 재판장! 당신 말이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감시재판 열어! 이렇게 해서 감시재판 그 자리에서 받고 며칠 이번 감옥에 하셨죠? 5일입니다. 5일 동안 수감까지 내셨던 애국 전사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우리 사회자 목사 저기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반란 세력들, 반란 법조인들에 대해서 총살부터 시작을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희 국민의 마음과 생각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검사와 판사들은 들으라. 너희는 너희의 말대로 헌법 84조를 깨고 반란의 욕망을 품었으므로 너희는 모두 총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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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재판정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끌려가는 입장이라서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병신년 정변은 2016년이 병신년입니다. 그 병신년 정변은 법조 반란입니다. 우리 애국지사님들 이제 1년 반 넘게 지켜보셨으니까 이 반란이 어떤 반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법조인들의 반란입니다. 그냥 법조인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30년, 40년 이상 묵은 이무기와 같은 그런 법조 사조직이 있습니다. 좌파 100명이 30년 동안 그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100명이. 또 우파의 200명 정도가 또 우파 법조를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사실 대한민국 법원을 그들이 큰 사건들은 전부 그들의 뜻대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죄 없는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도 말을 두 번 안 들었습니다. 두 번 안 들었는데 두 번 안 들었을 때마다 전부 송곳으로 항문을 찔렀습니다. 대통령이 말 안 들으면 BBK 팍 찔렀어요. 또 한 몇 년 있다가 또 말 안 들으면 다스 하고 팍 찔렀어요. 이렇게 죄가 있는 대통령은 이들이 협박을 송곳으로 찌르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 이들이 찍을 선거도 없었고 이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부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부패를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제가 그 바로 아까 그 저기 감시당한 바로 그 재판 날 국무회의 기록을 등사기로 이렇게 열람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밑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님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대통령님 그 밑에 이렇게 답변을 쓰셨어요.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네, 이것이 국무회의입니다. 대한민국 국무회의.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법대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또 올라왔습니다. 대통령님, 그 이제 밑에 국무위원들이 이 사건은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 이걸 좀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만 바로 밑에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법대로 해주세요. 법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30년, 4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암약해오면서 국가의 법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리던 이 법조사 조직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자 이 우파 법조인 200여 놈이 작당을 좌파 백문과 작당을 해서 좌파 법조사 조직 위법연구에 이들은 지금 와해돼서 없어졌습니다. 그 후신이라고 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새로 생겼어요. 3년 전에 이놈들이 480놈이 새로 결성이 됐는데 이놈들하고 야합을 한 겁니다. 우파 법조인들이. 이 반란은 우파 법조인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우리 애국지사님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반란 정면은 우파 법조인들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우파 법조인들의 이 반란이 좌파 법조인과 야합을 해서 일으킨 이 반란이 이제 정권까지 넘겨준 이 우파 반란 법조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이 국가에 대해서 범죄를 하고 자기 원수,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버릇을 고쳐놓으면 자기는 고쳐놓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 우파 우리 대통령을 버릇을 고쳐놓고 정권을 좌파한테 넘겨주면 자신들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지금 좌파 정부 아래에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우파 법조인들이 이 법조 사조직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 많이 있었어요.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일, 13일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에 처져 있던 이 한반도에 걸쳐 있던 안개와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안개 같은 그 상황이 거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12, 13일이 지나고 우리 애국 우파 애국지사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무지무지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최고의 상황입니다. 최고입니다! 화이팅! 저보고 하라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그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발 한국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지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트럼프를 응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잘한 일입니다. 화이팅! 트럼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우리 그 13일 날 우리 반란을 일으켰던 우리 자한당. 네, 제가 처벌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 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려주지 않아도 그들이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생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그는 사생아일 뿐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파 자한당을 사랑하셔서 이번에 징계했다고 보시면 그의 마음을 저희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화이팅! 이들이 맨처음만 매를 받은 자녀가 회개를 하면 그보다 더 훌륭한 자녀가 없습니다. 이 자녀가 반드시 지금은 아프지만 반드시 바로 설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 서서 이 대한민국의 우파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강여성님의 구호를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구호를 하죠. 대한민국 법조사조직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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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십니다. 저희 잘 견디십시오. 견디면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속의 박 여호수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연사를 나오신 분들은 이쪽에 연사석에 좀 앉아 계시고요.